안녕하세요. 물마루 공방의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재료부터 볼게요. 재료는 재단 가죽과 솔트레지 잠금 장식, 단면 마감재, 실과 바늘 2개, 그리고 면봉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라이터와 가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재단 가죽에 전체적으로 단면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잘려진 단면에 모두 단면 마감재를 바를 거고요. 이 구멍 안에 동그란 구멍 부분에도 다 발라줄 거예요. 이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 모두 다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구멍 안에도 일일이 다 발라주시는 겁니다. 자, 발라볼게요. 단면 마감재를 뚜껑을 열고, 우선, 여기 동그라미 안 부분부터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시다가, 가죽에 묻는 부분은 물티슈로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보실게요. 자, 단면 마감재를 모두 전체적으로 다 발랐습니다. 이대로 건조시켜 줄게요. 바닥에 닿지 않게 잘 올려두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대로 둘게요. 자, 단면 마감재가 모두 건조되었다면 바느질을 하게 될 텐데요. 바느질을 하기 전에 혹시 단면 마감재가 남은 게 있다면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더 바르셔도 돼요. 단면 마감재는 여러 번더 발라도 괜찮습니다. 단면 마감재를 덧바르실 때는 완전히 건조된 후에 다시 덧바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바느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 마감재는 불투명하지만 이렇게 건조되고 나면 완전하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바느질을 할 텐데, 이 색의 실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다른 색 실로 바느질 하도록 할게요. 바느질을 할때 실의 길이는 바느질 할 부위의 4배 길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바느질을 여기랑 여기, 여기. 이 길이의 4배 정도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배 정도. 길이만큼 잘라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꿰도록 할게요. 바늘은 두 개가 필요하고 실의 양쪽 끝을 모두 바늘에 꿰줄 거예요. 자, 바늘 실 꿰기를 할게요. 우선 보시면 그 바늘귀에 실을 꿰어주세요. 그리고 바늘 길이에 두배 정도 길이만큼 실을 빼주세요. 한이 정도? 이 정도 길이만큼 실을 빼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만큼 실을 빼주시고, 여기 뾰족한 부위가 닿는 부분에, 실의 중간에 바늘을 뿅!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관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요. 실 중간에 바늘을 관통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실 중간에 바늘이 관통됐죠? 다시 한번더실 중간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바늘 귀에 실이 있고, 한번 두번 정도 실 중간을 바늘이 뚫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지금 여기가 바늘의
뾰족한 부분이고 여기가 바늘 귀 부분이죠. 뾰족한 부분을 잡고 바늘 귀 부분으로 실긴 것, 긴 실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짧은 실 보이시죠? 짧은 실을 긴실 방향으로 끝까지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이 끝까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자,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바늘에다가 실을 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바늘에 실을 꿰볼 텐데요. 바늘 귀에 실을 꿰어주시고, 바늘 길이의 두 배만큼 실을 빼주십니다. 두 배만큼 실을 빼주고, 뾰족한 부분이 닿는 쪽에 실 중간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실 중간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짧은 쪽에 실을 잡고 한번더실 중간에 바늘을 딱 꽂아서 관통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뾰족한 부분을 잡고 긴 실을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고 남아있는 짧은 실을 긴실 방향으로 끝까지 당겨주면 매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바느질 시작할게요. 바느질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잡으시고, 여기 바느질 타공점이 보이시죠? 이 사선 모양의 구멍들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바느질 할 부분은 여기서부터 쭉 돌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타공 부위에 바늘을 꽂으시고, 첫 번째 타공 부위에 바늘을 꽂으시고, 나머지 꽂혀 있지 않은 다른 바늘을 여기 있는 꽂아놓은 바늘과 함께 잡고 쭉 바늘을 키를 맞춰서 쭉 당겨주시면 실의 가운데 바늘이, 실의 가운데 가죽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바늘 두 개가 같이 있고, 바늘 두 개가 같이 있고, 실의 가운데 이렇게 가죽이 걸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죽의 겉쪽과 가죽의 안쪽, 이렇게 실이 하나씩 이렇게 걸려 있어요. 겉면과 안쪽면 실이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겉면부터 바느질 시작할게요. 겉면에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보시면 구멍에,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세요. 한칸 앞에 구멍에 넣어주시고 쭉 빼주십니다. 이때 뒤에 있는 실이 따라오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그러면 한칸 앞으로 땀이 한 땀이 생겼죠? 자, 뒤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땀은 앞으로 나왔고 한 땀은 한땀 뒤에 있죠? 얘는 움직이지 않은 아이. 얘를 한땀 앞으로 진행을 시켜주시는데 이미 여기 실이 나와 있죠? 여기 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실을 위로 당겨주시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실 겁니다. 같은 구멍으로 이 구멍을 지나서 가면 안 돼요. 같은 구멍으로 한 구멍에 실이 두 개가 교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구멍에 바늘이 넣어주시면 앞면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 바늘을 쭉 빼주시고,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 앞면과 뒷면에 한 땀씩 생겼죠? 자, 다시, 겉면에 있는 실을 한 칸, 한칸 앞으로 진행시켜 줄게요. 이렇게 쭉 당겨주고, 얘를 잡고,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있는 바늘도 한땀 앞으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땀 앞으로 진행시켜 줄게요. 다시 겉면에 있는 바늘이 한땀 앞으로 가지고 뒷면에 있는 바늘도 한땀 앞으로 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반복하시면 되세요. 다시 겉면에 있는 바늘이 겉면에 있는 바늘이 한땀 앞으로 들어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한 땀 뒤에 있는 바늘이 다시 한땀 앞으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구멍으로 한땀 앞으로 들어가고 다시 겉면에 있는 바늘이 한땀 자, 뒷면에 있는 바늘이 한땀 앞으로 나와주고. 자, 이렇게 계속 바느질 하실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느질이 완료되고 나면 겉면에 실이 하나 나와 있고 뒷면에도 실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겉면에 나와 있는 바늘을 한칸 뒤로 가주세요. 자, 겉면에 나와 있는 바늘을 한칸 뒤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한칸 뒤쪽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실을 약 2,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 정도 남아있죠? 요 정도 남아있는데, 라이터를 켜고 천천히 가까이 대면 얘네들이 녹아요. 이렇게. 그러면 꾹 눌러주면 바느질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잠금 장치를 연결할 텐데요. 잠금 장치는 이렇게 솔트레지 장식이라고 해서 나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이 카드 지갑의 아래쪽 면 뒤에서 겉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나사를 잠궈주세요. 여기 구멍을 보시면 이쪽은 다 막혀 있고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죠? 그러면 뚫려 있는 가죽을 완전히 막혀 있는 쪽에다가 넣을 텐데, 이렇게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 보도록 이렇게 잡으시고, 겉면과 겉면끼리 보이도록 잡으시고,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넣어 볼게요. 겉에서 안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겉에서 안으로. 다시 겉에서 안으로 넣으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해 볼게요. 반대쪽도 버려진 부분을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맞닿게 겉면과 겉면끼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안으로, 다시 겉에서 안으로, 또 겉에서 안으로, 마지막도 겉에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됐고요.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고, 뚜껑을 닫으면 완성입니다. 예쁜 카드 지갑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